전남 지역 다문화 학생들이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시간에 배운 악기와 뮤지컬 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다문화 학생 10만 명 시대에 문화 중심 체험 교육이 편견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춤과 노래를 할 때 가장 즐겁다는 다문화 학생 준영이. 꿈을 향한 노력은 질투 어린 친구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며 다문화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어냅니다. 다문화 초등학생들이 함께 만든 뮤지컬의 내용입니다. 조금은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은 아이들의 공연에 관객들은 어느새 깊이 빠져듭니다. 애기들이 저랑 공연하는데 또 안 계시면 지금 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 사람의 그런 면에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앞쪽에 계셔주시거든요. 격려차. 전남 지역 31개 초중학교 학생 500여 명이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교육복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차별 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문화교육활동으로 극복해내는 아이들이 전남교육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